till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네, 준호 홍보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길이 크리스마스. 아, 길이? 길이 크리스마스. 아, 다 받아주시네요. 아, 그럼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비전에서, 네. 월드비전과 제가 지금 몇 년째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더 잘 아시네요? 네? 어떻게 더 잘 아시네요? 아, 제가 정확히 10년? 10년 정도 됐나? 9년? 9년? 정확히 10년이죠. 네, 12년도에. 아, 네. 2년? 와. 저는 이제 월드비전과 10년째 함께하고 있는 월드비전 홍보대사 이준호입니다. 와, 10년. 네, 그렇게 됐네요. 벌써. 와. 아, 우리 에티오피아에 우리 준호 홍보대사님이 후원 아동이, 네, 얘기를 했었고, 후원하시는 아동과 특별한 스토리가 많다고 들었는데, 후원하는 아동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10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친구의 이름은 이제 펠메타라는 친구. 펠메타. 네, 10년 전에 이제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직접 만나게 되었고, 네, 또 이제 월드비전이 정말 큰 도움을 주셔서 정말 친구를 소개받은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요, 잠시 우리 방금 말씀드린 펠메타와 월드비전에서 후원하는 아동들의 영상을 한번 시청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이 컸다. 아, 완전 비슷하면 별로야. 인디니아지 오렐로야 엄마다 고사자라서도 완전파에다가 엄마다 고사자도 변호사.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의사에서 변호사. 아, 에러가 좀 났네요. 이제 어린이가 될 때 아직도 졸리. 아, 펠메타. 아까 수만 더 보려고 자서는 아직도 고파시에 굳었대. 엄마가 내 뒤에 우선에 박가네. 아이네가 맞으세요. 말을 너무 잘하는데. 그니까요. 네. 토미 워런 비전 이즈 준호. 아. 감동이다. 아, 되게 감동적인 영상. 저 기억하세요? 저희 같이 그때 에티오피아 갔던. 맞아요. 아, 기억나요. 사실 오늘은 10년간 준호 홍보님이 저희 홍보대사로서 애써주신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월드비전 홍보대사 10주년 되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서프라이즈 이벤트 날입니다. 준비됐을까요, 여러분? 뭐야? 한번 뭐지? 들어오시겠어요? 뭐가 준비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준호 홍보대사님 월드비전 홍보대사 10주년 기념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일단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준호입니다. 오늘 그러면 저를 인터뷰를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서프라이즈를 해주시려고 했죠. 저는 사실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네네, 저는 이제 서프라이즈 이벤트라는 얘기는 이제 확실하게 들었었죠. 아, 네네. 사실 이거는 제가 본 서프라이즈 중에서 가장 컸던 서프라이즈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서프라이즈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간을 보내시면. 아,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고 후원자분들도 계시지만은, 특별히 우리 10년 전에, 네네, 우리 에티오피아 여정을, 네, 함께했던 우리 신봉원 음악 감독님께서 설마 왔다고요? 가족분들과 함께 오셨다고 합니다. 어디 계시죠? 설마. 아, 아니,
만나신 건 아니죠? 거의 10년만인 것 같은. 거의 아니 자주 뵀는데. 사랑했죠. 네. 식사를 같이 하고 있다가 굉장히 그 형은 나랑 똑같은 형이? 너무 반갑죠? 나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니 지금 그게 손만 나는 거예요. 선배님과 손만 나는 거예요. 우선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여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런 또 문제 없이 팬미타와 함께 이렇게 18시 만기를 꽉 채울 수 있게 돼서 일단은 기쁘고 또 20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계속 잘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모셨고 네, 감사합니다. 가셨던 방송을 보고 엄마를 쫄라서 처음으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요. 10년이 흘러서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준호님 나이인 24살이 되었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고 불러주신 월드비전도 감사드리고 준호님께도 좋은 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